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여행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네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 가족이랑 보내고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헬스장도 가보고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카드 딴다고 항상 도전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5년 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응원해주시고 조초할 수 있어. 남들이 욕하고 뭐 너가 무슨 프로카드냐 막 이런 말할때 응원해주신 제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악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악플 쪽에 많이 눈이 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지만은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10명 중에서 2명, 3명이 욕한다 그래서 그걸로 상처받고 그만두느니 저를 응원해주시는 그 7분들을 위해서 계속 영상을 찍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제 도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프로 데뷔하는 거 한국에서 몬스터 짐 대회를 뛸 예정이에요. 그거 나오면 또 자세하게 영상 하나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에 이제 아무튼 일들이 많은데, 1월 16일은 또 한국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소통하고 구독자들하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공지에 올리도록 할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사는 조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라든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터드카 간 보충제예요. 그래서 간안 좋으신 분들, AST라든가 ALT이 높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수치가 80 정도 이상이 나왔었는데 둘다 터드카 제품 먹고 정상 수치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 수치에 도움이 되고 피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과를 볼수 있는 건전 터드카 이 제품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맥스 거고 헬스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안 좋으신 분들 피 검사 꼭 먼저 해보시고요. 간 좋으신 분들은 굳이 챙겨 드실 필요가 없어요. 간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터드카 이 제품에 추가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새롭게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리치 피아나 제품인데 이건 간뿐만이 아니고 신장이라든가 몸에 있는 장기들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먹고 있고요. 터드카 같은 경우는 대회 준비 안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500mg 정도서 아침에 2알 이렇게 먹고 있고 대회 준비할 때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해서 1000mg 터드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 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피 검사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꿈 같이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저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최선 다해서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가끔 구독자분들이 메시지를 주세요. 조초형, 제가 형 영상 보고 대회 뛰기 시작했어요. 형 영상 보고 제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그런 거 많이 듣고 저는 정말 내가 누구 한 명을 이렇게 그 동기부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분을 좀 이렇게 한 분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운동 부상 조심하시고. 아무튼 본론으로 영상에서 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시카고예요. 시카고 왔는데 지금 헬스장을 두 곳에 왔다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 헬스장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때 전자로 된 키로 찍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먼곳 4시간 비행기 타고 시카고까지 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운동하려고 식단도 다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운동할 곳이 없어. What should you do? Oh, it's snowing. 지금 눈 와요, 그러고. 눈 오기 시작하고 좀 큰일 났어. 좀 운동할 건데. 그래서 운동하는 짐 찾아올게요. I was just seeing if there's anyone around to do day passes. Yes, we are here until 9 p.m. today. Amazing. Amazing. All right, we are on the way. Thank you. Okay, no problem. See you soon. Bye. 자, 여러분, 절대 So hard. 절대 그 전화를 하고 가세요. 미국 와서 특히 개인 헬스장, 우리는 그 공공 헬스장보다 개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더 잘해주고 그럴래. 어떤 데 가면은 이제 프로라 그러면은 이제 그돈안 내고 운동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설이고 전화 통화가 됐고요. 지금 우리 차 빌렸는데 렌트카도 했는데 지금 자동차가 좀 Scary. 빡세요. 미쓰비시 가장 싼 거, 절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쇠고요. 구두쇠 MH. Yeah, but it's okay. A to B, yeah.
어쨌든 간에 자 운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장 하기 진짜 빡셉니다. 집도 하니까 헬스장도 힘들고 아무튼 헬스장에서 봐요. 여기가 이제 시카고예요. 시에라 집 근처고요. How far is your home from From here? I mean like my dad's house? Hour and a half? But like your my hometown? Staying, yeah. Like 2.5 hours? Yeah, something like that. So 시에라 집하고는 그 아버님네하고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운동하고 우리 시에라 아버님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럴 거예요. 밥 먹고 운동하는 것도 좀 찍을 건데 우리 마이크이나 뭐 좋은 카메라는 사용 못하고요. 여행하기 때문에 가볍게 블로깅만 할 수 있으려고 요즘 이제 유튜브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은 것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질문 주신 것도 좀 답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 질문 내서 답변하는 거 이번에 넣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날씨 굉장히 춥고요. 이 미국 주마다 미국은 되게 재밌어요. 주마다 약간 다 다른 나라 온 기분이어갖고 물론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다 똑같은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저는 건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빌딩 이런 거를 좀 이상하게 많이 좋아해서 건물 같은 거 사진 찍고 이제 이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카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시카고예요. 자, 자 헬스장 도착했어요. 겁나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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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헬스장 가서 우리 과연 조추 우리 프로 프로님 공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 게스트 데이 패스라 그러죠. What do you think it's gonna be free or no? I don't know, man. I think we'll have to. 봅시다. We'll have to see. I'm gonna ask. 자켓 입었잖아. 공짜 받으려고. I'm gonna ask. Discount. Pro discount. Let's go. Let's go. What do you think, babe? Oh, fingers crossed, push. No? No! I'm gonna cry. Oh, I'm gonna cry. Not again. Oh, hallelujah. Amazing. This is the third gym that we've been to. Our savior. Our savior. What's your name? Joe. Jo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can live. Look at that. So cool. We've been urban down before. Nigga, when our pride was low, look when the killers dead in the street for sure. Nigga, I'm at the preacher's door. I'm alright. Nigga, we gon' be alright. It worked. So coo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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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 you nothing but the best on your journey. Yes, though. Thank you.자, 와, 지금 죽을 것 같아. 머리가 벌써 얼었는데요. 여기 지금 시일한의 앞바네예요. 그래서 앞바네에 여기 와갖고 이제 이태 같이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손이 얼었어서 거의 겨울인데 영하 2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영하 20도.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이렇게 돼갖고 밖에 겁나 춥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때 하고 좀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마무리 잘 못하고 운동하고 이제 아버님 만나고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시간 보내려 좀 바빴는데 여기 탐피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탐피코라는 곳이고 일리노이스 탐피코. 지금 여기가 알래스카보다 춥다고 해요. 지금 알래스카보다 춥다 그러고 지금 잠바를 두 겹을 껴입어도 지금 작살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우리 시일한의 아버님하고 이틀 정도 시간 같이 보냈고요. 저희가 갑자기 또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아파갖고 또 감기 때문에 또 누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몸이 좋아져서 이제 어머님네로 이제 이동할 건데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운동이 아니고 운전.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운전할 예정이고 우리 와이프 지금 뜨뜻한 커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물이 부족해서 물 좀 샀습니다. 우리 와이프. How's going, babe? You doing okay? Oh, you got two gallons. Oh my god, it's heavy. Some coffee. Coffee. 추워? 추워. 많이 추워. 존나 추워? 존나 추워. 그래서 지금 시에라도 목소리 다 잠겼어요. 지금 여기고 어쨌든 우리 시에라 어머님 만나는 곳에서 어머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행 블로깅 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이따 봐요. 바이. 추워. 추워. That's crazy. 그래서 이게 운전할 때 트릭이 뭐냐면은 이게 한국 분들은 많이 알겠죠. 브레이크 절대 잡으면 안 돼요. No brake. Just like. 할 뻔했어요. 우리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나봐요. 그래갖고 도로가 다 막혀있는 상태인데 밖에 도로 상태예요. 그래서 저쪽 반대에서 교통사고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모르는 집에 가서 문 두드렸어. 시에라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현금으로는 $20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름 좀 어떻게 얻을 수 없냐, 뭐 차에서 빼든 어떻게 하든. 근데 거기 농장이 있어갖고 농장에서 기름을 또 따로 보관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반 주유소 같이 이제 기름을 넣어줬어요. 만땅으로 기름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무사히 가고 있고요. 지금 길이 이렇게 험난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금 운전해갖고 가고 있는 길에서 와 미국이 되게 좋다. 여기 지금 길 봐봐. 소량. Are we about to get stuck? Yeah, stopped. 자, 이제 차를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를 밀어보도록 할게요. Alright. Alright. I'm gonna put it in a neutral, and I'm gonna push it. And then you handle the. How? Maybe we both gotta push this. Oh, you think so? Okay. Alright. 자. 자, 지금 우리 갇혔어요. How are you, babe? Not good. 지금 견인차 불렀고요. 지금 견인차 불렀고 일단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앰뷸런스도 지금 갇혀갖고 뒤에서 내 트럭이 끌고 나갈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뭐냐 저희도 토잉 트럭 기다리고 있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경찰까지 등장. 자, 토 트럭 왔습니다. 토 트럭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존나 추워요. 존나 추워.
깔려 있었어.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야. 저 그때부터. What the fuck? 자, 지금 잠깐 주차 그 주유소에 들렸고요. 케이시라 그래서. 주유소에서 파는 피자가 되게 맛있어서 우리 식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길바닥에서 how long we've been out for? Like 4 hours on the road? What? 5? 5시간을 지금 이제 그 눈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빠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Fuck a diet.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피자는 맛있어.